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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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마고치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걸 배워본 거죠? 다마고치의 여러 한 101가지 수건 중에 하나죠. 이제 엄지 타이밍. 네. 이제 좀 이렇게 싹 굴리고 싶은 다마고치가 볼링장 또 대표 확성기 아니겠습니까? 꽝! 꽝! 뭐 등장했다는 걸 알리는 모든 볼러들에게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걸 좀 이렇게 좀 더 스무스하게 좀 칠 수 있는 원래 엄지 흘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네. 혹시 다마고치님은 네. 볼링을 치시면서 저와 다르게 엄지를 끼잖아요. 네네. 엄지 타이밍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저는 엄지를 안 껴서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렵긴 어려워요. 이거에 자기 자신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을 네.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쉽지만은 않다. 이게 보면 엄지가 어떤 날은 붙고 어떤 날은 맞아, 붙고 맞아. 안 붙고 막 이러는 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좀 조절하거나 좀 그런 거 잡는 꿀팁이 있을까요? 꾸준한 연습이 타이밍을 일정하게 좀 가져갈 수 있죠. 워낙 이제 연습이 들쭉날쭉하면 뭐 힘을 쓰는 날이 있고 안 쓰는 날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아무래도 선수들은 일정한 연습량을 갖고 있고 아무래도 구력이 오래돼 있으면 이제 본인의 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호인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부족하니까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엄지 타이밍을 뭐 연습 방법도 있지만 용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보다 아이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뭐 반칙도 아니고 선수님들도 다 사용하는 방식. 아 그렇죠. 아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지금 네. 앞에 지금 저도 자주 본 듯한 이 세 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네. 각각 어떤 거죠 이게? 이게 핸드 컨디셔너. 아 핸드 네. 컨디셔너. 네. 핸드 컨디셔너. 그리고 이게 웨이브 로진이라고 알려져 있죠. 동호인들이 많이 쓰고 이제 프로분들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꼭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그 주머니 꼭 요거. 그리고 이제 투핸드 분들이나 이제 동호인분들 네. 초보자 분들이 이제 세트 많이 사시고 볼링공 하시면 사면 주는. 볼링공 맞아, 사면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로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탁하게 드리는 요거 엄지 탁탁탁.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건 핸드 컨디셔너죠. 컨디셔너 진짜 말 그대로 컨디셔너. 습기를 좀 빨아들 그 보송보송하게. 그러니까 습기를 빨아들인 상태에서 부드러운 릴리즈를 할 때 이제 좀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핸드 컨디셔너고 이런 로진이라고 그러죠.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퍼프볼이나 이런 로진을 이걸 한 그룹으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다른 그룹인 줄 알았는데 이걸 한 그룹으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로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수입품에는 영어라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엑스트라 그립 컨트롤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더 이게 텍스처가 훨씬 더 강해요. 아 맞아요. 맞죠. 로진이 조금 더 텍스처가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브랜드가 이것과 그 로진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의 사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진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게 훨씬 더 텍스처가 강해요. 제 기억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쥐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름에는 얘랑 얘를 섞어서 갖고 다니고 섞을 수가 있나요? 배합을? 배합을 섞는 게 아니고 이제 큰 주머니에다가 주로 로진에다가 컨디셔너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요거에다가 로진을 섞는다든지 그냥 그 정도만 해서 섞어서 저는 보통 사용을 해서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아까 이제 제가 꺼내주면서 이제 큰 것 몇 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시합 때마다 여름하고 제가 땀이 많으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좀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아주 쉽게 네. 운전면허 학원 마냥 네. 네. 땀만 하신 분. 이해했어요. 그럼요. 조금 이제 그립감이 좀 살짝 땀도 좀 있는데 나 이거 너무 부드러운 릴리즈보다는 약간 이게 좀 조물조물 좀 볼링공을 좀 갖고 놀고 싶다. 이런 분들 좀 그런데 너무 가루 휘날리는 거 싫다. 네. 이렇게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초보 때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시고 퍼프볼을 조금 더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가루 형태로 된 걸로 좀 이제 좀 조절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아 난 이거보다는 좀 더 거친 느낌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뒤로 넘어오시는 걸 이제 처음부터 이걸 써서 들어갔다 나오면 네. 이제 공포감이 이제 생겨서 이제 또
다른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이제 이거는 너무 막 나오지 않고 이제 겉도 천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좀 겁을 안 낼 수 있으니까. 또 정인 씨가 또 은근히 또 걱정입니다. 쫄이지 않습니까? 쫄. 그렇기 때문에 퍼프볼부터 먼저 차근차근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같이 덤리스 볼러도 중략제 더 뜯고 싶다. 그럼 로진 바르고 쳐도 되나요? 로진보다 아 이것도 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략지도 중략지인데 텍스처 강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오히려 이런 손바닥이나 이쪽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요런 쪽이 안 미끄러지게. 그러니까 신진원 선수나 강문건 선수도 그렇지만 그 신진원 선수 항상 이제 수건 갖고 다니셨어요. 네, 물수건 항상 갖고 다니고 강문건 선수도 항상 수건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좀 항상 여기가 오히려 좀 건조하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테이핑들 하시는 분들은 로진을 좀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습관에 가까워요. 저 볼 치는 거 많이 봐서 알겠지만 저 쓸데없이 뒤에 나오고 계속 로진 계속 이러고 있는 약간 루틴에 가깝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과한 사용은 좀 자제하시고 또 하신 다음에 좀 이런 수건이나 이런 데는 다른 타인 탑 볼러들에게 묻을 수 있으니까 하고 자기 왼손 이쪽이나 손등 쪽에다 이렇게 싹 조금 이렇게 털어내고 쓰는 거를 추천해요. 남의 타월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셔서 좀 자제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너무 이해하기 쉽게 로진, 퍼프볼, 컨디셔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저는 엄지를 안 껴서 모르지만 정인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떨 때는 엄지가 붓고 어떨 때는 맞아. 엄지가 안 붓고 이럴 때 제가 알기로도 선수들은 이제 테이핑, 저기 이제 엄지 테이프죠. 엄지 테이프로 조절하거나 로진 이런 걸로 조절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특히 저 엄지 테이프를 매번 또 뭐 덧붙이고 맞아. 귀찮기도 하고 정확히 어디를 붙여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히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지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 테이프를 한 장을 붙이고 있지만 엄지 테이프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두꺼운 맞아요.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절하는 법을 정인 씨가 그날 필 꽂힐 때마다 아무거나 막 꽂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엄지 인서트 테이프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죠. 이제 몇 번 이제 딸려 나간 적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엄지 테이프가 인서트 테이프가 붙는 걸 좀 약간 싫어하다 보니까 원래 인서트 테이프랑 엄지 테이프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직은 트라우마로 인한 거부 형상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면 제일 좋죠. 원래 그렇게 조절을 하죠. 보통은 이제 선수들은 IT라고 그러죠. 스위치나 이런 그립으로 조절을 하니까 좀 더 수월하긴 하고 또 워낙 이런 테이프나 이런 조절을 워낙 많이 하니까 좋긴 한데 이제 약간 이렇게 특히 여성 볼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와 나오고 뭐 손가락 한번 이렇게 다치고 하신 분들은 맞아.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몸이 좀 많이 빠지시니까 제일 좋은 건 엄지는 그냥 쥐지도 마시고 걸지도 마시고 그냥 중략지 끼고 엄지 딱 놓고 그냥 힘 빼고 그냥 걸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공할 때 그러잖아요. 엄지 놓고 자 힘 빼세요. 맞아. 힘 빼세요. 나는 이 유연성으로 피팅을 했는데 볼을 칠 땐 이러고 쳐. 맞아. 네. 그러면 제가 쟨 피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같을 수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겁내지 말고 좀 믿고 네,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정인이나 지금 여성 볼러분들이 엄지로 많이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네. 코치님도 초반에 치실 때는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